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웨딩 플래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웨딩 플래너는 거의 필수인 세상입니다. 플래너 없이 혼자 결혼을 준비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힘듭니다. 혼자 시작했던 주변 사람들도 결국엔 플래너를 찾아서 산만리. 플래너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사실 플래너의 세계에 대해서는 발품을 팔아서 알아본 정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웨딩 플래너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웨딩 플래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류라고 하면 조금 말이 좀 이상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행 웨딩 플래너가 있고요. 비동행 웨딩 플래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행 웨딩 플래너입니다. 동행 웨딩 플래너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항상 함께 다니는, 함께 동행하는 웨딩 플래너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드메를 하러 갈 때도 함께 다니고요. 결혼식 때도 와서 A부터 Z까지 챙겨줍니다. 과거와 현재까지도 동행 플래너는 역시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플래너가 진짜 옆에서 챙겨주면 다르니까, 꼼꼼하니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선택할 것이 너무 많고 중요한 드레스를 고를 때도,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다 챙기기 어려운 본식 날에도 플래너가 옆에 있으면 드레스도 골라주고 제가 놓치는 것들도 다 챙겨주니까 이 점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동행 플래너의 생각을 아예 해보진 않아가지고 견적을 받아보지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비동행 플래너보다는 견적이 좀더 비싼 편입니다. 다음은 비동행 웨딩 플래너입니다. 제가 느낀 비동행 웨딩 플래너는 마치 사이버 플래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선택을 한 것이기도 한데 카톡이나 전화로만 연락을 합니다. 보통 업체 예약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을 카톡으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전화를 할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비동행 플래너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드레스를 보러 다닐 때도 친구들, 남편과 함께 다녔고, 결혼식 때도 드레스샵에서 나온 이모님과 둘이서 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럼 비동행 플래너는 어떤 일을 할까요? 제 경험으로 비동행 플래너는 보통 스드메를 정할 때 저의 취향을 말하고 이런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라는 사진을 보내주면 어울리는 업체들을 여러 개 보내주고, 제가 한번 찾아보고 괜찮은 곳이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한 견적을 요청을 하면 견적을 받아주고, 예약 시간은 언제가 괜찮은지 스케줄을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가 직접 워크인으로 전화로 업체에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전날, 결혼 전날, 엑셀 파일로 정형화된 안내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꼬박꼬박 잘 보고 스스로 잘 체크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누가 챙겨준다는 것보다는 그냥 필요한 거 있을 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 그런 서비스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결혼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플래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저를 담당했던 플래너님도 제가 메이크업 샵을 추천을 받기 위해서 셀카를 보냈는데, 그것 외에는 뭐 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절 보셔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이지만, 심지어 결혼식을 다 마치고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라는 연락조차도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의 관여인지는 좀 짐작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랬는데, 제가 카페 같은 데서 사례를 좀 들어보면, 이런 비동행 같은 경우는 플래너가 갑자기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케이스인데, 결혼 준비를 하는 6개월, 1년 사이에 보통 두 번씩, 세 번씩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동행 플래너의 비용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비싸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비동행을 하려고 했던 생각이라서 발품을 팔면서 정보를 많이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은, 아, 웨딩 플래너를 찾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까지의 정보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자동 매칭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웨딩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렉트 웨딩, 뭐 마일셀프 웨딩 등 네이버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어서 다양한 정보를 위해서 가입을 모두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카페에는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어서 포인트 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고 사람들이 활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런 카페에 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비동행 플래너가 매칭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매칭이 된 분과 약 8개월, 9개월 정도 결혼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고 하루 정도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랑 대화를 해보고, 괜찮다 하시면 상담하고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추천하는 웨딩 플래너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플래너를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 내에는 보통 상담 신청이라고 해서 상담을 신청하면 따로 플래너가 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무실 같은 곳을 찾아가서 플래너를 보고서 함께 결혼 준비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웨딩 박람회입니다. 웨딩 박람회는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의 매주 주말에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조금 감을 익히기 위해서 초기에 웨딩 박람회 구경을 좀 다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아서 코엑스 근처에서 진행하는 웨딩 박람회를 두개 정도 방문을 해 보았는데, 연락하게 되면 자동으로 플래너가 매칭이 됩니다. 박람회 방문에서도 플래너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되는 구조로,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번 해보고 이 플래너가 괜찮으면 함께 진행을 하면 되고, 이때도 동행, 비동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동행, 비동행이 선택이 안 되는 업체도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법은 지역 내에 웨딩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찾아가 보진 않았지만, 지역 내에 보통 웨딩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면 부산 웨딩 컨설팅이라고 검색을 하면 업체들이 쫘르르 뜨는데, 이 업체들 중에서 전화를 해보고 예약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람회나 카페보다 좀더 열린 정부에서 더 많은 업체를 찾고자 한다면 이렇게 직접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발품을 찾는 건데, 이건 좀 다른 발품입니다. 위에 컨설팅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발품이지만 이것은 사람을 찾는 발품입니다. 요즘에는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 인스타그램이나 카페에서 결혼 준비를 괜찮게 하고 있는, 플래너를 정말 많이 칭찬하고 있는, 플래너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플래너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플래너의 소속을 확인하게 되면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카페를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도 웨딩 플래너가
본인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커뮤니티를 찾아가면서 발품을 팔아서 아주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플래너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결혼업계는 공급자 중심의 산업이고, 그리고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플래너님의 경력과 능력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힘듦과 어려움을 공감을 잘해주는 분들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웨딩 박람회에서 만났던 분은 정말 공감을 잘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없이 잘 마치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다소 좀 차갑고 냉정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시는 웨딩 플래너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플래너님의 경력과 능력을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질문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을 거의 다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웨딩 플래너님들마다 저의 물음에 답을 해주는 스킬, 정보들이 정말 다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라서 정답은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플래너님은 결혼 준비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정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대화하고 질의응답변을 해보면서 정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플래너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쿨하게 플래너님을 선택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웨딩 플래너였는데요. 웨딩 플래너의 동행과 비동행, 그리고 웨딩 플래너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결혼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